Sí, hace a mí por una preocupación. Hay un copusta, su dos de para ir a ver el caso. Raza, si el sac mar el cosa, afno, su de Jiven Mati, hay un co, cinta. Chasine, salven, senge, te han yo yo be kun sin. 근심, 걱정, 근심 그러자. 근심, 걱정, 근심 하지 마라. 걱정. 집어는 생명이란 뜻도 되고 생이란 뜻도 되고 생애라고도 하고 그래요. 네. 오케이. 액바. 액바드. 이스트리바다 전메고 마니스 얼퍼 아유코 로 어산틸레 버리고 미소. 네.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얼퍼가 짧은 조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짧은. 얼퍼비수아시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식이거든요. 얼퍼 아유고 짧은 아유는 생애죠. 생애. 이것은 그냥 어떤 생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일생을 라이프를 말하는 거죠. 라이프. 그래서 짧은 생애와 어스탄떠 평안하지 않는 거니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对吧？就普通人跑过来说，然后未来还说。네, 그것은 꽃처럼 버클런처 피어나는 거죠. 피어나고 오일란처 오일라우는 시들어지는 거잖아요. 시들어진다. 就全力参加这次的跑来还说，然后对呢？천익 맞나요? 천이 순간, 그러니까 순간에 천익 하면 순간에 천은 순간. 천익은 순간에 그는 순간의 그림자처럼 허라이할처 사라져가고 러허라이나 계속해서 있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있지 않는다. 지속되지 않는다. Um padre que também estou para dimitir triste raknunsa 당신은 이러한 생명의 브라니 생명체죠. 브란하면 생명이고 브라니하면 생명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명체에게 시야 자신의 그 계속해서 관심이겠죠. 관심을 두십니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키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를 당신 자신 앞에 심판을 위하여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십니까? 어수따는 정한 어수따. 부정한 것으로부터 누가 수따 니칼노 정결한 걸 정한 것을 니칼노 석처 꺼낼 수 있겠습니까? 꺼낼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껐셀레 썩더이나 껐셀레 뻔히 하면 좋겠죠? 껐셀레 썩더이나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아스바드 마니스코 지번카 딘하루 도키에가선 아니 테스카 마이나코 상쾌타 반데니 다룬 거르마이쿠사 네, 사람의 생명의 날을 똑구누는 정한 거죠. 뭐 임명하다, 정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똑구누가 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 머이나니까 그 개월이네요. 그의 개월의 숫자도 날 해도 정해졌고 날도 정해졌고 뭐 달도 정해졌고 숫자를 당신이 니르다하른은 결정이란 뜻도 있네요. 결정. 원래 다하른은 홀드거든요. 홀드. 예수라이 다하른 거라 하면 예수를 옷 입어라. 예수를 입으라. 예수라이 예수꼴 이스트라 55죠. 누가 다른 거라 버스트라 다른 거라 그러잖아.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럴 때 다른이거든요. 근데 다른 니르 다른 하면 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이란 뜻으로 변하네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데스코 시마 더하려는 바이코서 데스레 뛰어 나그노섭대나 네. 당신은 그의 심마는 경계죠. 리미트. 한계를
경계보다 한계가 다르잖아요. 경계를 터라운 뭐에 꽂혀 여기다 결정하다 뭐 그런 뜻이죠. 결정하셨고 그가 그것을 나그누는 뛰어넘다. 담을 뛰어넘다 할 때도 나그누인가요? 담을 뛰어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것을 이것도 나그누를 쓰나요? 아이고, 네.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그 단어가 이 단어인지 잘 몰라가지고 나그누. 나그누 너이담 넘지 마이 담을 넘지 마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해요? 담을 넘을 수 없어. 너나그누 아닌가요? 너 나그누 너 코트누, 코트누라고도. 카투누는 지나가다 코트누, 넘기지. 코트누, 까 아니고 코. 어쨌든 너그누는 점프 오버, 엑시드, 초과할 수 없다, 넘을 수 없다 그런 뜻인데 나그누는 엑시드라고 하는 초과하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한국 사람들은 많이 쓰죠, 나그누. 근데 저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 여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나그누. 6절. 예스 가는 데스바트 토파인다이 아프노 무크 포카운 호스 र ज्यालादार मजदुरले जस्तै आफ्नो समय पूरा नगरेसम्म त्यसलाई एक्लै छोडिदिनुहोस्। 네. 이러므로 그로부터 당신이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키소서. 그리고 잘라는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임금 하루 품삯인데 잘라달 하면 뭐라고 그래? 일용직이죠. 일용직. 일당 받는 머주들은 노동자예요. 그래서 메이데이를 머주들고 디워스 그런가요? 이렇게 메이데이를 뭐라고 그래요? 5월 1일을 네, 디워스. 매원 모스트 디버스라고 하죠. 디워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머주들.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그랬죠? 머주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신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이 머주들이라고 하는 그 일상 용어에서는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잘라달 머주둘레. 일당을 받는 노동자와 같이 자신의 써머야 시간을 뿌라 너뭐 거래서 뭐 끝마치는 거죠. 뿌라 완전히 하지 못할 때까지 자신의 시간을 끝마칠 때까지 너가 한 써머가 나와서 그런지 끝마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끝마치지 않을 때까지가 아니라 끝마칠 때까지 네? 그를 홀로 에클라이 초르디노스 남겨두십시오. 홀로 내버려 두십시오. 네. 자빠드 रुखको लागि आशा हुन्छ काटिदियो भने त्यो फेरि पलाउने हुन्छ र त्यसमा नयाँ पालुवा आउन थामिँदैन। 네. 왜 여기에 이런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왜? 위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 뭔가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죠? 카티오 보내 줘. 이게 뒤에 있는 문장 이게 이 문장이 뒤에 문장하고 똑같다 그런 뜻 같아요. 네, 약간 네. 나무를 위한 소망이 있다. 나무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는 건가? 나무를 위한 소망이 있다. 나무가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무를 위한 소망이 있다. 나무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무에게는. 나무 위안이 더 좋지 않은가요? 그렇긴 한데 나무를 위한 소망이 있다. 그죠? 그냥 그렇게 해놓고 까띠오번에 잘린다면 그것은 다시 펄라운으로 피어날 것이고 다시 날수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빨루와 우리 이번에 배웠죠. 두사는 새싹이긴 하지만 빨루와도 이게 새싹이란 뜻이 있죠. 그다음에 꽃봉오리는 꽃빌라고요. 꽃빌라고. 네. 새싹이 나오는 것을 멈출 탐루는 잡다는 거니까 잡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새로운 새싹이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소망이 있는데 잘라지면 다시 나고 또 그곳에 새로운 새싹이 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소망이 있다 이런 뜻이네요. 8절. 8번 त्यसका जराहरू भुइँमा छिपिसके
र त्यसको ठुटा जमिनभित्र मरे तापनि근데 문장이 안 끝난 것 같아가지고 그의 뿌리들은 어떻게 해요? 부위는 뭐예요? 땅 속이죠. 바닥, 바닥이죠. 바닥. 땅보다는 바닥, 바닥이라는 말이죠. 바닥에서 부위가 바닥 아닌가요? 바닥보다 땅 속을 말하는가요? 땅, 땅, 네, 속이. 땅속 부위. 부위는 바닥이긴 한데, 근데 여기 문장 뜻이 보면, 바닥 속까지 갔다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그래요? 땅 속, 땅 네. 속에 찌뿌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숨기다, 자라나다, 염색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네, 숨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루카 칩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부위에다가 숨기는. 뭐 보이고 숨기는 게임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하는 거. 그것도 루카칩이라고 합니다. 루카 칩.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죠?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죠. 루카 칩은. 수건 돌리기. 똑같긴 하긴 똑같아요. 하죠. 루가 네. 치프네 게임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나요? 땅 속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저기. 숨겼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 죽었다라기보다는 아주 안쪽에 들어가셨다 보소 약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다는 뜻 아닌가요? 뿌리가 이렇게 깊이 자라났다는 뜻인 것 같아요. 죽었다는 뜻보다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죽었다라는 게 보다 땅 밑으로 가지 땅에 자서 자라났고, 왜냐면 이 문장이 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리고 그것에 뚜따는 그루터기네요. 그루터기 잘라나 밑동이죠. 나무 밑동을 뚜따라고 하네요. 점인 비틀어 말했다 뻔히. 근데 또 여기를 보면 또 말했다 뻔히 하니까 그것이 그루터기 땅 안에서 죽었을지라도. 아, 만약에 죽였을지라도 밑에 문장 보면 나올 거예요. 죽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실은 뿌리를 내렸고 그걸 죽었을지라도. 문장이 좀 다른데. 그러네. 구절 한번 더 보죠.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네, let's go to that. 5번. 빠니고 건더 봐야지. 또 페리 볼라우나 달사. 더 걸리로 보르센 또 볼라에 라우사. 네, 물의 냄새를 맡는 거죠. 빠에뻐치 맡은 얻은 후에 맡은 후에 그것은 다시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꺼릴로는 싱싱한 여젊은 이런 뜻이 있네요. 싱싱한 나무처럼 그것은 빨라에르 아웅차 피어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땅 안에서는 죽었을지라도 물의 냄새를 맡으면 그것이 다시 피기 시작하고 싱싱한 나무처럼 다시 피어오른다 이런 뜻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더 스팟. That's good. 따라 만세 더 많이 하죠. 로 높은 차. 네, 그러나 사람은 죽어버리고 하차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되어버린다 이런 뜻이요. 어떻게 되어버린다 이런 뜻. 하루는 원래 너타는 뜻인데 동사 가면 말이 할처, 아이 할처, 오게 되다, 뭐 죽게 되다, 뭐 죽어버리다, 그죠? 그럼 카이 할처, 먹어버리다 이런 뜻이 될것 같아요. 죽어버리고 또 로브는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 버립니다. 마니스 아프노 아키리 아와스타마이 폭스 라티오로 한다이나 네, 사람은 자신의 아키르 마지막이네요. 아키르 마지막 상황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까지 가서는 뭐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계속 있지 못하는 거니까 계속 있지 못합니다. 에가라빠. 에라포 जसरी समुद्रको पानी बिस्तार बिस्तार घट्दै जान्छ अथवा जसरी नदी घटेर सुकिहाल्छ바다에 물이 비스타라이 비스타라이 비스타를 비스타 비스타 비스타이네요. 천천히 걷디더이 걷걷걷더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또한 뭐 하는 것처럼 강물이 강이 걷대러 줄어들어
이렇게 마르는 것처럼 마르는 것처럼 아랍밭 바로봇 바랍밭 바로봇 यसरी नै मरणशील मानिस ढल्छ र कहिल्यै उठ्दैन जबसम्म आकाशहरू मेटिँदैनन् मानिसहरू भ्युँजने छैनन् अथवा आफ्नो निन्द्राबाट तिनीहरू फेरि कहिल्यै उठ्ने छैनन् 네, 그처럼 이렇게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줄어서 말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멀언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덜쳐, 덜 넘어지다, 그런 무너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무너지고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늘들이 메뚜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늘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여기도 이제 썸머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부정어가 들어간 것 같아요. 부정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정문을 해석할 때 썸머가 들어가면 이게 긍정문이 되잖아요. 한국하고 진짜 완전히 다른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인데. 네,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기까지. 사람들은 비우잖아요. 비우잖아요. 예수를 비우잖아요. 뭐요? 태어났다, 깨어났다 그런 뜻이죠. 부활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닌드라 봤다. 닌드라는 뭐예요? 잠으로부터 그들은 다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네요. 지금도 계속해서 욥이 자기의 생명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이제 자신이 자기가 당한 상황들을 이제야 하나님, 그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알수 없었던 그 재앙과 그런 것이 닥쳐와도 왔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